러브캐널 사건. 미국 후커 케미컬사의 유해 폐기물 매립으로 일어난 환경재난 사건. 1940년대부터 1952년까지 미국의 후커 케미컬사가 나이아가라 폭포 부근의 러브 운하 작업이 중단된 웅덩이에 공장에서 버리는 유독성 화학물질을 매립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인근 학교와 주민들이 만성천식, 신장 및 간질환, 선천성 기형아 등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환경재난이다. 1892년 사업가인 윌리엄 T. 러브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7마일에 이르는 운하를 건설하여 선박을 운항하고 발전소를 세우는 계획을 추진했다. 당시는 직류를 사용하던 시기로 장거리 송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곳에 발전소를 세우면 많은 공장을 유치할 수 있음은 물론 인구 20만에서 100만의 도시가 건설될 것을 예상하였다. 그러나 운하가 1마일 정도 만들어져갈 무렵 미국의 경제 불황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교류 전류가 발명되어 사업은 의미가 없어졌다. 결국 1마일 길이의 웅덩이만 남기고 러브 운하 사업은 1910년에 중단되었다. 그 뒤 몇십 년 동안 방치되어 오다가 1940년대에 후커 케미컬 화학 회사가 인수하여 화학 폐기물을 철제 드럼통에 넣어 이 운하에 매립하였다. 1942년부터 1950년까지 2만여 톤의 유독성 화학물질을 운하에 매립한 뒤 1953년에 인근 땅을 포함하여 나이아가라 시교육위원회에 기증하였다. 이 지역에는 학교와 주택이 세워졌는데 학교 운동장에서 이상한 화학물질이 나오고 돌을 던지면 돌이 연기를 내면서 부식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학교 지하실에 이상한 물질이 스며나오고 하수구가 검은 액체에 부식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 지역 주민들은 피부병과 두통이 자주 발병하였으며 다른 지역에 비하여 유산율이 높았다. 1977년 이 지역을 조사한 시 당국은 지하수가 유독성 화학물질로 심하게 오염된 것을 발견하였다. 뉴욕주 보건 당국으로 하여금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른 지역에 비해 유산율이 4배 높고 1973에서 1978년에 태어난 어린이들이 정신박약, 심장 및 신장 질환 등 선천성 기형아라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결국 미국 연방환경처는 1978년 역사상 처음으로 이 지역을 환경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거주하던 주민들을 이주시켰다. 이 지역은 주택과 학교를 모두 철거했고 유해물질의 증발이나 침출을 방지하고 강우를 차단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커버를 씌운 위에 0.5m가량의 흙을 쌓고 잔디를 심었다. 사람과 동물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울타리도 쳤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